정규 수업은 공립학교에서 받고 방과 후 활동은 시골 학교에서 하는 대안학교가 있습니다. 농촌 유학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데 유영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늘 푸른 자연학교의 시간은 아이들이 근처 학교에서 하교한 뒤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. 정규 수업은 공교육에 맡기고 방과 후 수업으로 특화하는 독특한 형태의 대안학교이기 때문입니다. 목공과 택견, 텃밭 가꾸기 등 방과 후 수업은 30가지가 넘을 정도로 다양합니다. 목공은 막 자기가 나중에 만들 수도 있고 여기서 경험을 쌓고 뭔가 그러다 보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. 학생들은 대부분 농촌 유학을 온 도시 아이들입니다. 50명이 넘는 아이들은 함께 생활하며 자연과 공동체를 자연스럽게 배웁니다. 집에서는 파자마 파티 같은 걸 못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걸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 친구들이랑 많이 놀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. 아이들은 시골 마을에 활기도 불어넣고 있습니다. 마을 청소와 꾸미기, 지역 축제 참여와 같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주민과 유대감을 쌓고 있습니다. 인사 잘하고 뭐 인상 밝고 꼭 내 손주들 보는 기분이 갖고 우리가 안아주고 싶어요, 학생들을. 늘 푸른 자연학교는 폐교를 리모델링해 7년 전 시작됐습니다. 시골 학교의 장점도 취하지만 시골에서 얻을 수 없는 교육과 문화 콘텐츠를 공교육과 그다음에 특기적성 위주의 방과 후 학교가 결합되어져 있는 하이브리드형입니다. 늘 푸른 자연학교는 방과 후 학교 대상과 농촌 유휴시설 활용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습니다. SBS 유영수입니다. 안녕하십니까, 편상욱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